7년 넘게 달려왔다. 결전의 날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와의 싸움. 지금 우린 상견례를 하러 간다.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잘 잤습니다. 결혼 준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과하지 않은 화장, 이상해 보이는 진주 목걸이, 사치스럽지 않아 보이는 옷, 검소함이 엿보이는 핸드백. 100점 만점에 100점! 엄마한테 저런 가방이 있었나?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자, 집, 정, 예. 자식 자랑하지 말고, 집안 자랑하지 말고, 정치나 종교 얘기하지 말고, 예단 같은 예민한 주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자, 식사 전에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아버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사돈께서 장로님이시라고 저는 뭐 집사니까. 아유, 이거 아닙니다. 아니, 사돈께서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에 교회를 다섯 개나 지으셨다면서요. 사돈 댁은 3대째 목회자 집안이시라고. 그럼 그냥 당신이 해요. 장로님이니까. 자,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대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많이 배출시켜서 이 나라를 변화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 아프리카에서 움직이는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빵과 밀가루와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현봉군이 얼마나 예의가 밝고 사교성이 좋은지 싹싹한 청년이에요. 우리 현범이 인사성 밝기야. 온 동네 사돈의 팔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한나도 인사성 하나는 타고났답니다. 아우, 우리 옆집 개한테까지도 인사할 정도였는걸요. 우리 현범이는 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빚쟁이한테까지 인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빚이 아주 오래전에. 아, 예. 이젠 빚 없어요. 아, 그렇지. 예. 아, 근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예단이랑 혼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런 신경전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긴 줄 알았어요. 모르고 싶었어요. 그 정도요? 날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거 입고, 자, 이쁘죠?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 근데 좀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나, 둘, 셋. 기획 좋았죠? 분위기 완전 좋았잖아요. 그렇죠? 한 건 했네. 아, 진짜 속 터졌는데.